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소방서에서 1년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26살 서예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홍보 담당인데요. 광양소방서에서 뭐 훈련을 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 요새 추진하는 정책 업무 이런 걸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광양소방서 청사입니다. 가는 복도에 이렇게 광양소방서의 수상 경력들이 이렇게 쫘라락 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영웅이를 활용해서 플랜카드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임님 서예린입니다. 그 혹시 규격 알 수 있을까 해서 전화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주임님. 군장님 서예린입니다. 플랜카드요? 화재가 그 119 그거 말고요? 차키 갖고 왔어요 주임님. 아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점심 사장님이랑 짜장면 몇 개로 해가지고 직원들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용 미니 카메라. 여기는 현장 지휘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사장님입니다. 과장님입니다. 저 먹는 것 좀 찍을게요. 다람쥐 마냥 옹룡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에 퇴임식을 하거든요. 이번에 광양소방서에서 두 분 하반기 때 퇴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아니고 이분은 아닙니다. 저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오늘은 당직 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당직 근무는 당직관, 당직원 한 명씩 광양소방서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날인데요.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 장비,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고 TV 모니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 출동, 구조, 구급, 현장 상황은 이렇다, 뭐 누가 신고했다 등등 출동 정보가 뜹니다. TV에 나오는 정보를 보고 센터 직원은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저는 1층 상황실로 가서 통신 보조 업무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출동이 없으니까 남았던 행정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마스코트 캐릭터인데요. 얘가 웅이고 얘가 영희입니다. 영웅이. 지금 근무하다가 옹룡 소형차 사고 났다고 해서 현장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소방 출동할 때 쓰는 차량 말고 저희가 평소에 소방 점검이라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방 자동차가 따로 있습니다. 현장 도착해서 확인해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어가지고 목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광양소방서 2층 복도 쪽에 상시 홍보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공사가 들어갈 거라서 기존에 있던 이젤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는 외부적으로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고를 접수받으면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까지 무조건 진입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거는 안심콜 화재 신고 접수인데요. 안심콜은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가정에서 간단하게 버튼으로 119에 신고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 신고가 접수될 때 경력이라든지 나이 자세한 정보들이 쫘라락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전의 정보를 알고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호 수양은 해지 취소 기소하기 전에 아니 기소하지 말고 밥을 하는데 복중형 기소하게 불에 옆에 지나가던 바퀴가 불이 붙어가지고 바퀴? 이런 식으로 현장에 있는 무전을 활용해서 상황실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차량마다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출동을 하는 길에 차가 막히는지 아니면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 화염 분출이 있는지 연기 색깔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신 특채입니다. 디다에서 상황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많은 컴퓨터를 혼자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고 내용은 아버님이 음식을 하다가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불에 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월 지역대가 현장 도착해가지고 안전한 거 확인하고 안전하게 귀소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사무실 보안점검이랑 시건 다 확인하고 당직관에 들어가서 쉬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24시간을 날 새면서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나면 잠깐 쉬기도 하고 항상 출동에 대응하는 대응태세 준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상에 방하고 여기가 여기에 앉아있네요. 사무실 창문을 다 열어줍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환기 빨리 시키고 히터를 미리 틀어놓는 게 센스 있겠죠. 서예린 할 수 있다. 있으면 9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출동에 대해서 일일 상황 보고를 당직관한테 하고요. 당직관은 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당직 근무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광양소방서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정리하고 광양시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도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다들 모니터에 이런 거 하나쯤은 띄워놓고 계시죠? 스노우볼도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어요, 바보. 굿모닝 해주세요, 팀장님. 안 해. 굿모닝 해주세요. 굿모닝. 팀장님, 잘 주무셨나봐요. 안 붙었어. 머리가. 저는 24시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린이의 소방생활 브이로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소방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잘가. 이제 빨리 전화 제발. 잘가. 과장님. 뭐?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과장님에게 예린이랑 예린이랑 예쁜 닌 예쁜 닌 오늘도 화이팅. 오늘부터라고? 며칠간 찍는 거야?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내가 찍어줄까? 생활안전순찰대원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로 찾아가서 안전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요. 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 화재와 관련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사전에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에서 출동하는 대원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직원들도 있답니다. 좀 전에 중마센터가 출동했다가 강아지를 구출해왔어요.